저희 오늘 트리 만들고 캐럴 부르러 왔습니다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여기까지입니다. 캐롤이 저희가 악기로 이제 소리를 내고 그래서 되게 좀 여태까지 보이지 못했던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 진짜 저희 팬분들이 봐도 와 진짜 예쁘다 이럴 정도로 예쁘게 만들겠습니다. 네, 아무래도 팬분들에게 드리는 거니까 정말 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. 태영이에게도 삐나 있어. 제가 선물을 선사하겠습니다. 잘 어울리죠? 루돌프가 되었네요. 저희가 이제 팬 사인회를 하면서 팬분들께서 하나하나씩 증정해 주신 걸 저희가 다 모아서 네. 이렇게 트리에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두 개씩 쓰고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. 저희 친누나가 이제 수두에 걸렸어요. 그래서 제가 둘째 이모네 집에서 살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크리스마스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. 근데 이제 저는 산타 할아버지가 안 오실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그 뭐라 그러죠? 그 자동차가 미니카가 제 눈앞에 이렇게 딱 놓여 있었어요.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였습니다. 뭐예요? 그냥 어차피 던지면 되는 거예요. 이제 마무리 작업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어떻습니까? 좀 이쁜가요? 그림 같나요? 저희 이 별이 보이십니까 이거? 제가 마지막에 전시할 겁니다. 어? 네, 그럼 서서히 하나고 하십니다. 저희 스누퍼가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요. 즐겁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크리스마스에 하면 딱히 떠오르는 기억이 좀 없거든요. 아마 근데 내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제가 몇 살 때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렸을 때 제가 산타 할아버지를 보고 운 적이 있어요. 아마 그때가 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왜 울었어? 모르겠어요. 그때는 산타 할아버지가 너무 수염이 이렇게 복실복실하시고 하하하하 막 하면서 되게 인자한 웃음을 하시니까 어렸을 때 제가 굉장히 무서웠었나 봐요. 그래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런가요? 오. Happy New Year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24일 저희 팬미팅이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와! 와! 와!